첫 소식입니다. 요즘 한 초등학교에서 교과서 내용을 춤으로 배운다고 하는데요. 인천 시립 무용단이 무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활동입니다. 자세한 내용을 이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. 수업 시간인데도 학생들은 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인천 시립 무용단의 단원들. 이들은 춤 책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교과서 내용을 춤으로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은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수업 방식에 흥미를 느낍니다.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군무를 같이 해봄으로써 단결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처음으로 진행된 이 춤 수업은 국어의 영치기 영차, 슬기로운 생활의 커가는 내 모습 등 다양한 과목의 흥미로운 주제들을 몸으로 표현했습니다. 이외에도 인천시립무용단은 몇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춤추는 우리 체조 보급 사업을 비롯해 일반인들에게 무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춤으로 가르치는 공부, 찾아가는 공연의 새로운 활로를 연 인천시립무용단의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.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.